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련 스님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Born 김경명, 일연 was the greatest Buddhist monk of Korea's Goryeo dynasty. 자, 고려시대 분이시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자, 승려. 가 되겠습니다. 이름은 처음에 이제 경명 김경명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는데요. 나중에 이제 일연이라는 호칭을 받으신 거죠. Also known as the old Latin national preceptor, he became a priest at age 9. 자, 이분이 여러분도 이제 일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보각국사라는 것으로 되게 또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요. 자, 바로 그분이시죠. 근데 불과 아홉 살의 나이에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Il was a prolific writer who wrote some 80 books on Buddhism, but none of his works survived.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prolific이라는 건 여러분 다작하는 작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어쩌다가 한 권 책을 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왕성하게 글을 많이 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관해서 무려 80권 정도에 이르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분이 쓴 어떤 그 작품들도 이제 남아있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분이 이런 걸 썼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He did, however, compile a collection of folk tales, history, and legends about the three kingdoms of Korea. Alright. 그래서 하지만 그 folk tale란 건 이제 민속 설화 같은 거가 되겠죠. 역사 그리고 굉장히 전설 세 왕국이죠. 한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즉 삼국유사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모아놓은 모음집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삼국유사라고 했는데요. 이 삼국유사라고 일명 불리우는 세 왕국의 여러 가지 민속 설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전설을 갖다가 모아놓은 그거를 집합한 그거를 이렇게 편집한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관련된 크로스워드 퍼즐 한번 풀어볼까요? 자, 방금 얘기를 했죠. 옛날 이야기,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속 설화라는 거를 folk tale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4번 볼까요? A story from the past cannot be proven true. 사실이라고 증명하기는 어려운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설화, 전설이 되겠죠. Legend. 자, 새로 1번 볼까요? To gather things. 뭔가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요. 자, 사람들이 읽기 좋게 이렇게 편집해서 쓰는 거를 우리가 compile이라고 얘기를 하죠. compile. 마지막으로 2번 볼까요? to give knowledge or understanding. 자, 지식과 또 이해를 주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거. 우리 아까 보각국사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좀 새롭게 영어로 표현했을 때 나왔던 표현이었죠. enlighten 하면은 계몽시키고 일깨워주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